특히 그 어느 이제 비평가 분이 봉준호 자체가 장르가 됐다라는 코멘트를 이제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기뻤죠. 그러니까 장르 규칙을 꼭 파괴하려고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영화들을 찍다 보니까 저의 영화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장르가 저의 이름을 단 장르가 됐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기쁘고 큰 찬사였어요. 뭐야? 어떻게? 요즘도 저런 걸 하네. 그러게요. 손님 받아. 나도 봐.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곱등도 없애고. 그래. 요새 곱등이 너무 많아. 사람들이 이제 영화라는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영화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다 보니까 아무리 창작자들이 새롭고 유니크한 것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기대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화면 밖에서 생겨진 어떤 거대한 기대라는 그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뜨리거나 벗어나는가. 그 부분은 어떻게 감독이나 배우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시나리오 쓸 때나 스토리보딩 할 때 그냥 저의 직관에 따라서 합니다. 여기서 관객들의 기대를 깨지 못하면 끝장이야. 뭐 이거 죽어야 돼.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. 예,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. 다혜. 응? 나 잘 어울려? 뭐가? 잘 어울리냐고. 여기. 뭐 카펫을 밑에서 확 뺀다는 그 표현 참 적절한 표현인데 예. 그런 예측하지 못한 내러티브나 스토리라인으로 관객들을 두 시간 동안 꼼짝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죠.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 100% 장르에 의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. 사실은 연출의 어떤 템포나 리듬, 그 다음에 우리 배우들이 보여주는 의외성, 평소에 되게 사실적으로 연기하지만 감정과 박자를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 배우들의 연기력에 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죠. 예. 장르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아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. 내가 신뢰하는 배우들 또 내가 캐스팅한 되게 사실적이고 어떤 인간의 냄새 인간의 어떤 향취를 가진 배우들이 주변 분위기가 아무리 갑자기 호러, 뭐 무슨 블랙 코미디, 슬랩스틱 계속 바뀌더라도 그들이 뿜어내는 말과 표정과 분위기의 어떤 중심이 있는 거야. 인간 그 자체를 리얼하게 접근하는 그 배우들의 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둘러싼 카메라나 영화의 분위기가 바뀌어도 뭔가가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.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 학과 뭐 이런 거 없나? 야, 이 기정이의 수석 입학하겠다. 응? 그죠. 얘 실력이. 에이그 아들 면접하러 갔는데 덕담이란 말이야. 저의 시나리오나 제가 작업한 결과물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. 송강호 선배가. 저도 그의 연기가 싫었던 적이 없고요. 그건 것 같습니다. 아들아.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. 아버지.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뭐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가 비록 연극 무대 이제 스테이지 출신이긴 하지만 오히려 누구보다도 카메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배우라는 카메라의 존재,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신과 카메라, 그러니까 배우와 카메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동물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놀라워요. 그러니까 그건 카메라를 의식한다거나 뭐 카메라의 눈치를 본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. 자신의 연기를 어떻게 렌즈를 지나 필름 또는 디지털 센서에까지 기어코 거기에 도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